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는 자녀 특례 채용에 관해서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감사를 벌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감사원이 제대로 잘 하겠나,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나무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근간에 대한민국의 그 공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뭐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선관이든 대법원이든 뭐 대통령실이든 불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신하는 사람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감사원이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심을 갖는, 의혹을 갖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감사원이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나. 전번에 또 소쿠리 선거 관리 문제 때문에 감사원이 또 한바탕 야단을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못 받겠다. 감사원은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선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 아주 굳센 의지를 갖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하부기관들인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수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가장이 중요한가 마찬가지로 선거사범, 선거사무와 관련된 불법비리는 대통령의 굳센 의지가 없으면은 굳센 의지가 있더라도 워낙 방해 세력과 음해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 감사원이 단독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분이 이제 사무총장일 겁니다. 사무총장 유병호입니다. 이름이 병호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선관위를 겨눈 감사원, 박원순을 틀었던 유병호가 나선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대로 하겠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뭐 솔직한 그런 심경입니다. 제가 뭐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간이 자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뭐 자녀 채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제 말의 그런 장식들이고 실질적으로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감사원이 31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중립성 공정성의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했고 이것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언론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인 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의 깊게 지켜보고 많은 그런 주장을 펼쳐온 사람으로서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안고 없는 찐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D님은 정말 제 심경하고 같은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게 나라가 맞나?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나? 그런 생각을 D님이 피력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신경과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지난 대선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것도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 모양이라면 사실상 망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망한 나라인 겁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법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두가 아는 그런 소위 불법 선거를 다 덮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시스템뿐만 아니고 사법 시스템도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분 말씀처럼 지난 대선 선거를 보면서 이 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것도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 모양이라면 사실상 망한 나라다 이야기죠. 하나도 여러분들 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한 투표자가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아르바이트생은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 찾아 주민번호 확인하기에 바빠 본질인 본인 확인은 관심도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뉴스 시간에 이중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벌을 각오한 유권자 이중 투표 뉴스가 나왔다. 하물며 사전투표는 말할 것도 없다. 통상 투표율 60%면 40%가 기권표로 천만 표 정도가 무주공산이다. 자식들 몇 명 취업시킨 것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20대 총선 180석의 기적과 이해찬의 20년 좌파 장기 집권의 호언과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부정 반드시 밝혀내라. 이게 진짜 감사원의 본분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일을 하겠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다르게 믿으실지라도 제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사는 소위 이치와 태도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죽거나 망하는 거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직시하고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DSHN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애들 몇 명 집어넣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온 나라가 뭡니까? 언론들이 자식들 몇 명 집어넣는 것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그냥 거의 제가 볼 때는 맛이 어마어마하게 가버린 겁니다. 세월이 이제 증명을 해 주겠죠. 4.15 총선 당시 180석 당선을 귀신이 꼭할 정도로 맞춘 이해찬의 신기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이준석과 하태경이 같은 사람이 그 숱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민주당보다도 더 선거 부정을 불가능하다고 설레발을 쳤다. 이건 겁니다. 사람들이 15명 찬성이고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엉어리같이 있는 겁니다. YMCA는 대한민국의 식자청도와 언론들이 갖고 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조선과 중앙과 동화가 자꾸 본질을 흐리고 속구리 투표를 말하면서 부실 선거로 몰고 갔는데 하다못해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도 시험지나 답안지가 단 한 장이라도 유출되면 부정시험으로 지급해서 다시 시험을 치게 된다. 엉망진창인 거죠. 양심도 마비가 됐고 사람들의 기계나 정신도 뭡니까? 거의 바닥 수준이고 정의감은 더더욱 없고 선악도 여러분들 없고 그냥 내 뱃속에 그냥 밥이 들어오는가 이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비용 치를 겁니다. 세상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4.15 부정선거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속히 부정선거 전모를 낱낱이 밝혀 국가를 정상화하시기 바랍니다. 34명이 찬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유병호 여러분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젊고 폐기가 있고 그동안 여러분들 사건 수사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하에서 9월 달입니다. 감사원이 그 많은 격돌을 무릅쓰고 선관위에 속구리 여러분들 투표 감사를 했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개미가 나왔습니까?
올챙이가 나왔습니까? 유병호 여러분들 감사원 사무총장 석구리 투표 여러분들 감사회가 뭐 발견했습니까? 뭐를 발견했습니까? 감사원 사무총장도 공무원이니까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만 여러분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국정운용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뭐죠? 덩아니 하고 외면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강 건너 불처럼 하고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제가 열을 낸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이 발견됐고 그 악이 국가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거를 그냥 깔아뭉개고 그러니 밑에 여러분들 하부 부서인 검찰이 움직이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움직이겠습니까? 유병우 여러분들 감사원 사무총장이 있겠어 움직이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관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관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가 특별히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윗사람의 이런 심중을 읽는 촉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된 것이고 감사원 사무총장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해요? 하지 않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원 내일부터 감사 본격화 뭐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도 시간 지나게 되면은 그냥 깔아뭉개고 대충 때울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은 뭐 아까 여러분들 한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선거를 하면 느낀 것은 이 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것도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 모양이라면 사실상 망한 나라라는 생각 된다. 뭐 행정 시스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 시스템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살아야 되니까 예,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씨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진두지휘한 선거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득표수를 어떻게 빼앗고 빼앗은 것만큼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에게 밀어줬는가 이것을 낱낱이 파헤친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다섯 번째 책 도둑놈들 5권 2022년 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여러분들 엊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정상국가로 다시 복귀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고 또 그 이익이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게 되면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업자들은 뭐 로비건 뭐든 간에 향응이건 간에 온갖 종류의 그런 방법을 총동원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인간입니다. 그 이익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이익 앞에 대부분 다 허물허물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의 그 보유 코인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됐던 그런 코인이 위메드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위믹서지 않습니까? 위믹서가 이제 빗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지만 그것을 또 이제 코인원에 다시 상장을 시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절정기에 비해서 뭐 가격은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 김남국 의원한테 뭔가 무료로 코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강하게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위메드란 회사가 위믹스와 같은 P2 뭐 이런 게임하는 그런 코인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또 보좌관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이다 이런 또 의심이나 의혹이 많이 이렇게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위믹스 사기 논란과 관련해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한 위메드란 회사가 이 유통량을 부풀려 가지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업비트 비썸. 이 위믹스란 것은 업비트하고 비썸에서 유통량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풀렸다 이렇게 해서 상장 폐지가 되고 이제 그것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코인원에서 이렇게 상장을 재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걸 보면은 검찰이 뭔가 냄새를 지금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지난 11일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했고 장형국 대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형국 대표가 그런 게임학계 위정현 교수가 게임으로 돈 버는 그런 코인에 국회에 대한 그런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냥 고발했죠. 그거 이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겁니다. 인데 코인그래스 업비트 비썸 코인을 압수수색을 이제 했다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큰 문제는 이 위믹스가 대학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짜 코인을 많이 뿌렸네요. 뭐 어차피 원가가 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줄 수 있으면 또 보좌관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줄 수 있으면은 그런 정책 입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도 이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가가 들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원가가 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뭐 살해 위협도 받고 또 게임학회 회장으로서 이 입법 로비의 가능성을 제기해 가지고 곤혹을 치렀던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대학에까지 위믹스의 이익 공동체 형성을 시도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의 사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동서대학이 지난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10억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제원 위원 일가인 동서대 말고도 고려대학도 무상으로 위믹스 코인을 기부받았고 서울대도 위믹스 코인을 기부받았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큰 유력 대학이 위메이드 대관팀의 정무위 방문 이전에 위믹스 코인을 10억 원씩 무상 기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메이저 신문에 안 나왔죠. 대단한 세상인 겁니다. 뭐 이 나라에서 믿을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면은 뉴스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그런 뉴스인 거죠. 여성경제신문이라는 데서 했네요. 단독 장제원 국회의원과 동서대와 고려대 서울대도 위믹스 10억 클럽 여성경제신문하다. 밑에 위정현 공짜로 찍어서 나눠주고 시가 올려서 이익을 취하고 개미들만 빨대 꼽고 여기에 대해서 위정현 교수가 거의 마법의 경지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채굴량이 한계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리고 유통량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원가가 들지 않으니까 뭐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데 무슨 전기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원가가 들지 않으니까 대학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입법 로비를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에게 공짜 코인을 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만드는 일종의 증거물이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가. 그게 여러분들 참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항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주물러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공급되는 그런 정보량도 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들의 뉴스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여성경제신문에만 실려야 되냐 이야기죠. 여성경제신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제원과 동서대와 고려대
서울대도 위메드가 발행한 위믹스 10억 클럽, 정무위 집중 방문 전 대학들에게 10억씩 투척, 장형국 오세정 만난 뒤에 기축통화 얘기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공개한 위메이드 직원 출입 기록을 보게 되면은 김 씨라는 성의 방문인이 2020년 9월 허은하 의원 씨를 세 차례 방문했고 2022년 정희용, 김성주, 오기형, 김종민, 윤창현, 김한규, 양정숙 의원 씨를 도합 9차례 방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여성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이자 게임학계 회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고대, 서강대, 동서대 다 이제 위메드사로부터 위믹스 공짜 코인을 기증 기부받은 데입니다. 이들 대학은 위믹스가 폭락할 때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다. 폭락 이후에 남은 돈도 이제는 얼마 안 되니까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능력 정말 위메이드가 탁월합니다. 이들 대학이 거두들인 평가 차익도 제각각 차이가 납니다. 고려대가 위믹스 코인 10억 원을 받은 1월 28일 코인가는 6,669원, 동서대가 코인을 받은 4월 28일은 3,988원, 서울대가 무상 기부를 받은 9월 5일은 더 떨어져 2,790원대를 형성했습니다. 위믹스 코인 현재 가치는 1,089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1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자산가치는 고려대 1억 6,329만 원, 동서대 2억 7,238만 원, 서울대 3억 9,032만 원으로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위미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때 3만 원에 이렇게 호가하다가 뭐 지금은 아마 천 원대로 이렇게 이 시세 차트만 보면 다른 정보를 빼고서라도 위메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소멸기에 진입한 것이라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곧 영예 수렴할 것입니다. 더구나 법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코인의 정권성이 인정되면 바로 한 방에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 3만 원대의 고급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팔았으면은 뭐 개미들한테 다 물렸겠죠. 어쨌든 참 뭐 흥미로운 세상이 아니고 아무튼 그 위정현 교수 게임학계 회장의 그런 형사 고발 사건은 위메드사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정현 게임학계 회장이 무슨 뭐 엄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입법 로비 돈 버는 게임에 대한 업계의 입법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그만큼 이제 본인들이 뼈가 아팠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 30일 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다섯 번째 책인 5건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여러분들 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을 보였던 네 권의 책을 포함해서 이제 모두 다섯 권의 책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공정성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5월 31일 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녀 특례 여러분들 그런 입학이죠. 예, 채용과 관련된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의 뭐 세세한 내용은 다 이렇게 제쳐두고라도 우선 그동안 다섯 건의 여러분들 그런 특혜 그 채용이 11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여기서 이제 크게 중요한 것은 노태학 씨가 나는 물러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고 저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입장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학다운 그런 꼬리 자르기. 그래서 뭐 그냥 시끄러우니까 감사원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물쩡 넘어가자. 뭐 이게 이제 노태학다운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딸 채용을 부탁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선관위가 사무총장 등 사명을 검찰에 아마 수사 의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채용 승진 의혹과 관련해서 외부기관 합동으로 전직 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나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책임이 없는가? 그런 이번 사건으로부터 일체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학 씨는 자기의 자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 특례 채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전혀 여러분 꿀릴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이름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아홉 군데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입니다. 그 두 개의 공직선거에서 최고 책임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실무 최고 책임자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학 씨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 특례 문제는 본인이 여러분들 전혀 관련이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노태학 씨가 두 선거에 모두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 5개 선거구 가운데서 울산 북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차이값을 보시게 되면은 6% 9% 좌파교육감 후보인 천창수 후보는 9% 12% 14% 16%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준 겁니다. 득표수를 증가시켜준 겁니다. 김주홍 후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너스 값을 전부 다 가집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 이 이름 도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까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로부터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0이나 3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 부정을 저지른 선거의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 하니까 노태학인 겁니다. 다음에 실무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 하니까 박찬진인 겁니다. 실무 부책임자가 뭔가 하니까 사무차장인 송봉섭 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들이 예, 이 문란한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지리라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학자적 소신을 갖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책임을 노태학과 박찬진과 송봉섭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사람한테 이름도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면 나라가 정상 국가인 거고 그 세 사람이 뭐죠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사실상 나라가 맛이 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의 북구 사례입니다. 조작값은 35%입니다. 푸른색이 우파 교육감인 김주홍 후보로부터 울산 북구에서 빼앗은 총 득표수가 1787표입니다. 이 1787표를 어디서 빼앗았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농소1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143표를 빼앗고 농소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199.85니까 반올림해서 200표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 표를 다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A가 뭡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뭐죠? 조작된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천창수는 공짜로 먹은 표가 들어있고 김주홍은 여러분들 억울하게 빼앗긴 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A가 가짜 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국민들한테 가짜 투표, 가짜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은 A입니다. A. 이 A가 여러분들 득표수 증감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여러분들 더하거나 빼게 되면 바로 C,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능소1동 같은 경우에는 천창수가 1255표를 받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1255표에는 김주홍 한께서 빼앗은 133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천창수가 진짜 몇 표를 받았나? 1255 빼기 143표를 하면 1112표를 받은 겁니다. 1112표를 받은 후보한테 뭐죠? 표를 더해줘가지고 1255표를 만들어줍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농소1동의 김주홍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408표인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빼앗긴 표를 더해주면 408표 더하기 143표를 하면 진짜 득표수인 551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다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제야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A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노란색의 조작값 35%,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천창수한테 넘긴 과정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이걸 찾아내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 진짜를 복원한 겁니다. 여기 노태학 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고 한양대 법대를 나와서 출시를 했는데 한양대 법대를 나왔든 서울대 법대를 나왔든 고려대 법대를 나왔든 간에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인 겁니다. 이렇게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된 수치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국민들을 뭐죠? 속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밝혀가지고 나라를 반석에 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이한 겁니다. 황당한 거죠. 뭐 웃으면서 진행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 험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5% 조작한 것이. 조작값이 그냥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의 표를 35%만큼 빼앗아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 주는 이게 그대로 찾아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태학은 책임이 없다. 박찬진만 책임이 있다. 송봉승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냥 숫자를 뺐으면 10표를 뺐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 10표를 뗐으면 플러스 10이 되는 거지 아 마이너스 10도 아닌 것 같고 플러스 10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사실 나라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겉은 번지르하게 그렇게 돌아가지만 저는 뭐 이 나라가 예 거의 뭐 예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한 12여 분 정도 그냥 한 군데 2023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울산 북구 사례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증명한 겁니다. 노태학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박찬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송봉섭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관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용서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범죄의 연류가 됐는데 연금 다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자진 면직 뭐 이런 형태로 된 건데 여기도 문제가 많네요. 의원 면직을 결정했는데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아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제한할 수 있고 징계 결과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삭감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연금을 왜 줘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국가라는 그런 모임은 그래도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게 있어야 되지. 사기를 헤쳐먹어도 이런 다 면죄부를 받고 수사 한 번 안 받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해가지고 한 번도 일곱 번이나 이런들 국민들한테 조작된 선거 결과를 발표했으면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이런 것이 하나에 다 밝혀진 데 불구하고 검찰 수사 한 번 정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이런 악과 손을 잡게 되면은 본인도 다음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관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이 사풍이 부는 그런 황야에 살아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또박또박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날짜 되면 봉금 나오고 그다음 다 영감님 영감님하고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일찍 여러분들 조직을 떠나가 사풍이 부는 땅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에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는 거죠. 이런 악을 한 공동체가 그냥 깔아뭉개고 가면은 그 화근은 청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때로는 귀에 거슬린 분들도 계시겠죠. 누군가는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한 악이 한 번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암세포처럼 여러분들 퍼져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서 나라를 정상화시켜서 지금 기존 세대들의 노후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세대 미래도 보장해 주는 그런 책무가 대통령한테도 있고 기성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한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태학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태학과 박찬진이 첫 번째 여러분들 치렀던 공직선거가 바로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지방선거를 낱낱이 파헤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시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이 부분을 다룬 것이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뭐 이 김명수 씨가 아마 물러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명수 씨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을 다 이제 그냥 덮는 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변호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굉장히 그동안 궁금해했는데 오늘 마침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두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덮어버리는 것은 6월 15일 날 선거 무효 소송을 대부분 이제 기각하는 모양입니다. 김명수가 참 미션을 깔끔하게 잘 수행하고 나가는 거죠. 아무튼 문재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합니다. 온 전신에 그냥 알박기 인사를 해가지고 본인 퇴임 이외에도 그냥 참 잘 지낼 수 있게 뭐든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명수는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된 사안들을 모두 다 정리정돈하는 그런 지금 술수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조재현이라는 사람이네요. 선거 무효 소송에서 어마어마한 참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죠. 특수상부를 나온 인물입니다. 김명수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나야 된다. 흑역사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토록 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데 훨씬 더 엄혹한 세월이 한국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흑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나야 된다. 사법부든 뭐든 모든 게 뭡니까? 선거란 틀 안에서 이루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름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사법부든 뭐든 다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냥 결과만 보고 원인은 다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이런 식의 뭡니까? 전근대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놀랍죠. 우리가 현대인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만 눈을 뜰 게 아니고 원인이 뭐가 있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수선해야 그다음에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김명수 대법원이 교체가 시작이 되면 사법부 흑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선거를 뒤집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소식은 박주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한 곳도 열지 못했다. 대법관들은 열지 말라는 지령을 받은 모양이다. 열 수가 없죠. 지역구는 그래도 단순하기 때문에 법원의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여러분들 득표율이나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뭐죠? 다시 여러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뭐 결국은 민유숙이란 사람이 결국은 재판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도 아무 저항 한번 없고 항의 한번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정신도 죽고 혼도 죽고 기계도 죽은 겁니다. 사람이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것에 대한 기계가. 완전히 다 여러분 그리고 그 최종 날짜가 아마 6월 15일 정도입니다. 6월 15일 선거 무효 소송 대규모 기각 판결과 일부 남은 소송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선거 무효 소송 뭐 백 몇십 건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일괄해서 6월 15일 날 그냥 기각을 시켜버리는 모양입니다. 큰 사건이죠. 예, 윤용진 변호사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분들이라면 미우나 고우나 현 정권을 지지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권을 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투쟁은 끝입니다. 내년 총선이 어떻게 이기죠? 윤용진 변호사님.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고 해서 총선 결과가 뭐가 영향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뭐 신수가 요즘 훤하시네요. 대통령직 수행하시는 게 참 좋으신 모양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깔아뭉개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들 헤쳐나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선관위 문제 핵심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1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 응했고 92%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몇 명 집어넣는 거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예, 100명 가운데 92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 여러분들 손을 댄 사람들은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직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 부정선거의 실상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 더욱 경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어도 두 차례 공직선거가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4.15 총선만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다른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저는 제가 정치인으로 입문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꿰뚫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선거인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는 35%나 이름들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24년 총선과 2022년 7년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예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고하기 때문에 예고한 데서 윤용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윤 정부를 지지하고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현대인이라는 것은 좀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전 근대적 인물들은 주술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에? 돌멩이한테 가도 빌고 물한테도 빌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귀납법이나 연역법이나 굳이 그런 것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야 됩니다. 합리적 사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이 뭔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원인을 추적해야 원인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7번 공직선거가 모두 다 이러면서 선거 부정이 있었고,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와에서 두 번의 이름 공직선거가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총선에는 승리할 거다. 그거는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합리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우제 사고의 바탕을 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원하면 다 된다. 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를 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과학적 사고를 안 했으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뭐죠? 무당 잡고 살려달라고 구두하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 기필코 승리해야 된다. 기우제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이기도록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선거를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마저 쏟아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2020년 총선을 이기도록 비나이다. 대통령은 전혀 생각이 없이 신수와 헌하시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도 일어나겠죠. 누가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라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악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악이지 않습니까? 그 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아우성을 길을 막는 것은 지도자가 할 처신은 아닌 거죠. 지도자가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거죠. 옳은 일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2022년도 6.1 지방선거, 이 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과연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다시 또 사전투표를 조작할 것인가, 시도지사 선거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노동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경기도지사 선거로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버렸던 김은혜 씨 그런 선거구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김은혜 씨가 다시 대통령실을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거를 보는 순간 김은혜 또 출마해? 뭐 이런 의문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김은혜 출마설이 도는데 뭐 이 지금은 다 이제 내년 총선 전국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죠. 아무도 여러분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그냥 한 자리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보면은 지금 와서는 알겠어요. 조선이 왜 망했는지,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국가의 주춧돌을 여러분들 튼튼히 하고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포럼 만들고 뭐 사람들 모아서 의샤의샤하고 정치 참 오래 했는데 안철수만한 사람 없다. 이게 나이가 든 한 노정치인이 한 덕담이네요. 예.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께서 말씀이 정치 내가 오래 해봤는데 안철수만한 사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정재계 인사 100여 명이 모인 자리로 이 고문은 잘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게 인연이다. 안철수 의원 지지를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나라의 앞날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 또 보니까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마친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분당갑에 입성했는데 최근에 김은혜 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다시 분당갑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뭐 다시 나올 그런 의향이 뭐 있는 모양입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한 게 아니죠. 김은혜 씨가. 김은혜 씨가 이겼죠. 사전투표 조작이 한 5%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천 표 차이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2022년도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작값 설정을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좀 높게 해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 조작값 5% 지역이 참 많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5%고 서울시장 정도가 한 10% 정도, 경기도지사 선거가 한 5% 정도, 심지어는 울산교육감 후보, 이번에 울산교육감이 됐던 천창수 후보의 부인되는 노옥희 후보가 울산교육감 선거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놀랍게도 5개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에서 5%, 북구 1개만 10%를 적용했거든요. 조작값이 5%란 것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장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조작값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번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 규모가 35%까지 치솟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 거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겁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된 것은
강용숙 후보는 표를 많이 얻지 못했죠. 그렇지만 강용숙 후보는 어마어마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강용숙 후보만 쿡 찍어가지고 강용숙 후보가 받은 100장당 50장 두 표 가운데 한 표를 김동연 후보한테 옮겨버린 거죠. 조작값 50%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찍어서 뭡니까? 선거를 조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김은혜 표는 5%를 훔쳤는데 강용석 표는 50%를 훔친 겁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샅샅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은혜가 이긴 선거를 몇 표나 이겼는지 몇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김동영 승리로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틀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거인데 권력자를 교체하는 과정이니까 그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가 그렇게 완전히 사전투표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 이 문제만은 제대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하에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한 번은 조심스러운 조작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무자비한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국가를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선거가 조작이 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거가 조작이 되면은 참 국민들이 어려워지죠.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없어버렸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서울의 중산층 출신이면 안 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나 태생적으로 지방에서 나서 뚜벅뚜벅 굴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가 좀 나면 어떠냐 이야기죠.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다가는 건데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참 사람들 편리하게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재임하고 동안에 다루신 걸 보면은 참 편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시절에 만났던 그런 서울의 중산층 친구들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옳은 게 뭐가 있냐 이야기예요. 그냥 도움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이익되면 그냥 까발구는 거고 이익 안 되면 그냥 덮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악치고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악이 얼마나 큰 악인데 무슨 이유로 여러분 그것을 침묵하고 그걸 깔아뭉개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상식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시장경제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고 너무 공허한 거죠. 진심이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저나 뭐 그게 진심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제쳐주고라도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선을 보인 그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백성들이 여러분들 깨지 않으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함부로 대했으면 선거를 7번씩이나 도둑질 해가지고 뭐죠? 가짜로 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고 그것에 따라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가르겠습니까? 국민들도 반성해야 되죠.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들 우습게 여겼으면은 선거마다 여러분들 뭐죠?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저거가 만든 여러분 득표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네? 당선자 아무개?
낙선자 아무개 이렇게 발표합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잘 나갈 때 참 준비도 잘하고 대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빚 많이 짓지 말고 그리고 시대 상황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당신 때문에 망했다 뭐 이렇게 해봐야 다 지나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깨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이렇게 보고 그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화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잘 제대로 여러분들 적응을 못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사업자분이 올린 짧은 그런 칼럼이 아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망하는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사례를 들었지만 사람 사는 데 비슷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아 국가가 저렇게 해서 골로 갈 수밖에 없구나. 망한 다음에 울고 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일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름 힘들게 됐다. 오늘 사학을 하신 신봉용 건국대 석좌 교수가 짧은 글입니다. 만국의 기로에 선 고종 그런 칼럼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인물도 나오고 해가지고 글이 아주 짧지만 참 단아하네요. 어떤 나라든 만국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애상이 따른다. 일본은 조선 병합을 앞두고 러일 전쟁에서 영국 외교의 힘을 빌렸지만 군사와 병기 그리고 조선의 향배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일본 유학생회를 동원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부탁했다. 조선은 어차피 일본에 병합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극동 전문가 조지 캐넌을 조선에 두 차례 파견해서 현지 정황을 탐색하도록 했다. 그냥 둬도 망했습니다. 일본이 안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거고 러시아가 안 먹었으면 영국이 먹었을 거고 영국이 안 먹었으면 프랑스가 먹었겠죠. 자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나라였으니까. 이 양반이 여러분들 고종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고종에 대해서 뭐 무슨 그걸 하고 뭐 찬양을 하고 하지만 나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얘기 보시게 되면은 캐논은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과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조선의 예산 상황을 살펴보니까 살림살이죠. 이건 도무지 나라 살림이 아니었다. 당시 조지 캐논은 일본 침략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했다. 근데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 왕실이 무당을 불러서 물이 펄펄 끓는 솥에 일본 지도를 집어넣고 삶아서 일본을 뱅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조지 캐넌이 더 아웃룩이란 1940년 잡지에 여러분들 이렇게 남겼네요. 이게 주술적 사고지 않습니까? 주술적 사고.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야 되죠. 합리적 사고에. 합리적 사고에는 원인을 항상 따지고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따지고 사실을 중시하고 과학적 발견을 여러분들 중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7번째 도둑질을 당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다음에 국힘당이 이길 것입니다. 다음에 이기고 나면 뭐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사고입니까? 주술적 사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떻게 민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없는가. 특히 나라의 식자층들 지배 엘리트라는 것이 조선조나 지금이나 기우제 사고가 선거 문제를 못 막으면 체제가 바뀔 건데
그거가 뻔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예?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왕실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물이 펄펄 끓는 솥에다가 일본 지도를 접어놓고 예? 일본을 병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다. 신기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가 하시는 이 글이 구한말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루게 된 것은 이게 구한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어의 변형으로 알려진 병이란 적군이나 원한 맺힌 원수의 허수아비나 초상화 등을 걸어놓고 무당이 이를 겨냥해 화를 쏘거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다. 때로는 그 화상을 끓는 물에 삶아 저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던 주술의 한 방법이다. 당시 일본은 이미 군함을 건조하던 시대인데 조선 왕실은 진령군이라는 무녀를 앞세워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었다. 조선 말기를 보면은 구한말을 보면은 망해도 쌉니다. 그러니까 징징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너희들 때문에 왜 나라 자체가 뭡니까 자활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왕비하고 이런 왕이란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들여가 뭡니까 예? 진령군이란 그런 무녀 앞에 가가지고 뭐죠 온갖 여러분들 뭐죠 예? 애교를 다 뿌리는 나라였으니까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면 군주와 대부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되는데 조선의 망국 무렵에는 그런 결기가 없었다. 이런 죽은 아래선 충실연맹이 간신 하나를 이기기 어렵다. 맹자의 말처럼 나라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종이 계명군주였고 애국자였다는 주장을 들을 때 마음이 서선하다. 선거가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군주가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 국가의 지배 엘리트가 전혀 그 문제를 이름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가는 길이 뻔합니다. 조선의 망국 무렵에는 그런 결기가 없었다.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여러분들 기계가 있고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옳은 일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와 결기가 없으면 그냥 다른 게 없는 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칼럼 망국의 기로에 쓴 고종을 신봉룡 전 건국대 석좌교와 썼는데 내놓고 말씀 안 하지만 지금 나라 꼬라지를 보고 이름 하시는 이야기 같다. 겉은 번듯하게 보이죠. 아무도 본질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문제의 실체를 여러분들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사는지 조선조하고 여러분들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반도체? 뭐? 체제가 이런 무너지고 나면 반도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반도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칼럼을 쓰신 신봉룡 석좌 교수께서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5월 30일 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시도지사선거 시군구청장 선거에 손을 댔는지를 해부한 그런 도둑놈들 5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구매해 주시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나왔던 도둑놈들 시리즈 1권에서 5권 4권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